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시고 어떻게? 뭐 새벽 기도 섬기고 그다음에 뭐 병원에 도착하면 병원에서도 성경 말씀을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그 구약 한 장, 신약 한장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은혜 받았던 말씀을 이렇게 표시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병실 환자분 회진하고 그다음에 진료실에 가면 진료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고 오늘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 또 제가 쉴 수 없게 해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또 오신 환자분들이 잘 낫게 해주십사하고 또 기도 드리고 또 마칠 때 기도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그렇게 네. 매일매일 이렇게 보시는데 오늘 가지고 나오신 성경책 게 뭐가 많이 붙어 있네요. 예. 요즘에 보시는 성경책이세요? 네, 매일 보시는? 예, 이게 네. 뭐 늘 그리고 이 미국에 연수 갈 때 네. 저희 병원의 원목 목사님께서 그 미국에 가니까 한쪽에는 한글, 한쪽에는 영어로 돼 있는 그렇게 한영 그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미국의 병원에서 그 놓고서 보기 시작했던 게 이제 그 지금 벌써 그렇게 됐네요. 98년부터니까 그리고 그때 말씀이나 또 새벽 기도의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이게 레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이다. 그런 것도 있으면 또 표시를 하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이 올려줘 보세요. 예, 그래서 저기 의사 선생님들 진료 카드에 그 빨간 거, 파란 거 붙여놓은 것처럼 수풀처럼 그렇게 아주 다양한 색깔들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참 대단합니다. 네, 말씀과 네. 또 감사와 네.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참 네. 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정말 깨워서 살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최근에 네. 은혜 받은 말씀 있으시면 한 구절. 네, 최근에는 민수기 33장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민수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여정이 나오는데 모세의 여정이 그 야훼의 명하신 대로 야훼의 명하신 대로 가는데 그 믹들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믹들에 진을 치고 또 신광야에 진을 치고 르비듬에 진을 치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멋모를 뭐 뜻도 못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던 것이 믹들은 그 뒤에 이 푸른 초장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곳이고 또 신광야는 그야말로 광야 물과 양식이 없는 곳이고 르비듬은 심지어 그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물이 없더라 하고 서 있는데 도대체 이런 곳에 진을 치면 안 될 곳에 그런 야훼께서 명하신 대로 거기서 진을 치게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신 이게 뭐 저희들이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막 이런 데서 묵읍시다 이러면 이거 도대체 뭐 이상한 거 아닌가 뭐 환불 뭐 이렇게 이래야 될 막 성토하고 원성을 해야 될 그곳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믹들에서는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이셨고 또 신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리는 역사를 보이셨고 르비드에서는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셨다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게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곳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진을 칠 수 없는 곳에 진을 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 행하시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은혜가 돼서 아 지금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믹들에 있는지 그리고 신광야에 있는지 르비듬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 기적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정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또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가정예배 때 설교하셨어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하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한 1, 2주 전에 그걸 받고 또 예, 지금처럼. 네. 오늘 오셨는데 이제 감사 노트를 16년 동안 계속해서 써 오신 16권의 감사 노트를 쓰시고 15년 동안 써 오셨는데 저희가 아까 한두 개만 말씀해 주셨거든요. 감사 노트 쓰는 법, 비법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년의 노하우. 그 녹아내린 네. 경험과 간단하게 좀 소개를. 감사 노트가 이게 무슨 노하우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할 거리를 이렇게 찾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써도 부족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 그것이 다 진짜 감사구나. 그리고 그런 걸 좀 찾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감사 노트에 뭐를 적을까 뭐 이렇게 뭐 감사할 게 없어서 그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이 아 오늘도 새벽 기도를 잘 할게 해주셨구나. 오늘도 이렇게 병원에 했구나. 심지어는 오늘도 좋은 자리에 주차가 되었구나. 예, 오늘도 이렇게 잘 도착을 하였구나. 그리고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잘 해주셨구나. 그게 그 다 감사 꺼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감사가 노트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예. 뭐 방법 따로 없다. 무조건 시작하면 감사가 나온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적어보시면 무조건 적어보시면 시작해라. 예, 그리고 예, 이렇게 받은 게 많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우선 마음에 드는 노트를 한번 준비하고 일단 시작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본다. 또 말씀해 주신다면 뭘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그 아무거나 적어라. 사소한 것도 아무거나 적어라.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찌개를 끓이면서 이 찌개가 맛있게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 찌개가 맛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감사. 뭐 그런 거죠. 소화가 잘 된 것도 감사. 그렇게 뭐든지 이렇게 꺼리를 적어라. 그러면 처음에 저도 아 하루에 한 가지씩 1년에 365가지의 감사를 하면 그 참 그것도 굉장히 크겠구나 했는데 365번은 그 번호를 매기다 보면 벌써 1월 달도 전에 예, 그렇게 되는 거를 매년 느낍니다. 뭐 현대 의학이 뭐 이제 한계가 있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에도 그렇고 그래서 고치고 싶은 환자가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 그때 그때는 어떻게 감사해요? 그 하나님께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환자 저에게 오신 그런 환자분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새벽에 그리고 그 새벽이 저에게는 축복의 제단이고 은혜의 제단이고 또 응답의 제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중하신 환자분들은 특별히 또 헌금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더 기도할 때는 그 또 말씀도 드리고 제가 여기 이 겨자 씨 그 여기 책갈피를 갖고 왔는데 겨자 씨가 이렇게 그 볼펜에 점 찍은 것 같은 이게 실제 겨자 씨 사이즈라고 해요. 아. 그래서 이런 이 겨자 씨 하나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 씨 뭐 10개 뭐 100개가 아니라 한 겨자 씨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리고 저는 또 꼭 그렇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이렇게 또 권면하고 힘을 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꼭 고쳐주십시오 하고 갈망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안타까운 경우들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보게 된 기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12살 아이의 그런 실화 무슨 방송 미국에도 우리 기독교 방송처럼 이렇게 그 시청자 전화하고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소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헬로 뭐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그 동영상에 보면 목사님한테 막 그 울먹이는 목소리로 12살 아이가 송아지가 죽었다고 아끼는 송아지가 그래서 그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아끼는 송아지를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송아지를 왜 데려가셨나요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자 목사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낌을 주셨습니다. 내 앞에 송아지를 왜 이렇게 데려가셨어 했더니 하나님이 나도 내 아들을 사랑했단다. 예, 그런 그 말씀을 주셔서 모든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그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했다는 걸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막 가슴 아픈 이렇게 우리 뭐 젊은 시절에 아깝게 막 섬기시고 선교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할 때.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픈 이럴 때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저에게도 그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환자분들은 제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으키시고 일어나고 다 치유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교수님이 이렇게 쓰는 거 보고서 영향받아서 주변 분들이 또 도전 많이 받았을 것 그렇지 같아요.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많이 권하고 또 저희 환자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또 드리면 이렇게 또 저도 감사노트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이렇게 분들도 계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그럼 추천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뭐, 해봐라, 예, 감사노트만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을 정말 소개하고 알리고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고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멋진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기지도 않고 뭐 홍해가 갈라지고 이거 무슨 과학적이지 않고 이게 뭐 말이 되느냐 겨자씨 하나가 산을 옮기고 이게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치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과학적으로 이거는 힘들다, 어렵다 하는 병도 주님 앞에서는 하나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신 분들 중에서 잘하고 계신 분들 있거나 뭐 주변 분들 중에서 경험 이렇게 나눠주실 분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들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뭐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쭤보진 않고 그래서 감사노트 써보시니까 은혜가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가셔서 또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또 전하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셔서 또 다른 분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써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글쎄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안 주셔도 선생님 저도 감사노트 쓰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요. 아, 그러시군요.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올해 뭐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제목 중에 하나님께서 뭐 감히 또 그런 기도 제목을 또 생기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와 다른 사람의 영혼의 평화를 평안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그렇게 생기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출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제 힘이 아니고 그 앞에 성령을 힘입어 나와 다른 사람의 평안을 그렇게 지켜주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셔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년 동안 감사노트 쓰시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았더니 3만 개가 넘었다고 고백하는 김희한 교수님을 오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권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들었는데 한편 좌절도 되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좀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입으로 감사함을 넘어서 손으로 감사하는 그 습관을 꼭 들이자. 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바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밝은 한박 웃음을 잃지 않고 환자들을 대하면서 활력 있게 뛰고 달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과 열정이 아마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파워 크리스찬이 되는 비결,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인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는 또 하나님이 하셨구나. God did it. 이거 선포될 때마다 그래서 적고 있습니다. 그 지남철에 못이 붙는다고 할까요? 아니면 고구마에 이렇게 당겨 오면은 쭉 당겨 오는 것처럼 감사에 감사가 꼬리를 붙어서 참 더 많은 감사를 현대 병을 구분을 했더니
39가지로 그 나눌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 한 대 맞으실 때마다 모든 병을 다 청산하셨다. 바른 판단, 옳은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게 드린 약들이 부작용 없이 잘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 하나님께서도 저희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왔을 때 믿음의 키가 이렇게 확확 자라 있는 걸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적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정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또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